안녕하십니까. 조리직 어, 구구 담당 최혁춘 선생입니다. 어, 마무리 한, 다섯 문제를 가지고 어, 마무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띄어쓰기가 바르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어, 띄어쓰기에서 참 많이 나오는 내용들로 보기를 구성해 봤는데, 우선 이 화면을 먼저 보십니다. 띄어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주로 이야기 되는 것이 만큼대로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관행사형 의미 뒤에 만큼대로 뿐이 붙게 되면 그건 품사가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은 띄웁니다. 이렇게 띄어쓰놨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에 체언 체은, 체언이라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다 위를 말하죠. 또는 조사 뒤에 만큼대로 뿐이옵니다. 그럼 이 역시 분산는 조사입니다. 그럼 아무말가 붙여야겠죠. 조사니까. 특히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요요 예를 좀 주의하십시오. 에게에서 지금 조사이죠. 그 뒤에 붙는 만큼과 뿐도 역시 조사이다 이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띄우고 뿐만 하면 시각적으로 참폭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반드시 붙여서 적어야 될 말입니다 띄어쓰기에서 참 많이 노우시니까, 나오는 것이니까 만큼 들뿐잘 보신데 있어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응하면 다시 화면 보십니다 방금 리언 얻는 리얼 얻든 이런 관행사형 전승 의미가 와야 뒷말을 띄운다 했습니다 근데그 관행사형 전승 의미가 아니어도 띄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리듬 뭐머다뿐 이제 꼴입니다. 뭐머다뿐 이제 꼴 앞에 니연 은는 리얼 을던 다시 화면 넘기겠습니다. 마치 니연 은는 리얼 을던 이런 의미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큼 대로뿐 띄어쓰는 경우가 하나인데 뭐머다뿐 이제 꼴 이것은 요 꼴을 암기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만큼 대로뿐 할때 대로 지금 이 앞에 이것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와 있습니다. 아까 니언은는 리얼든 와스미도 불가구이슨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지라 바른 대로 되는 대로 이런 대로 그런 대로 저런 대는 반드시 붙여서 적으십시오. 이것이 또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만큼대로 뿐이 되는 얘기입니다. 띄어쓰기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두 번째 지도 봅시다. 근데 지는 좀 쉬운 게 지는 사실. 음미입니다음미니까 기본적으로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붙여 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를 띄어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얼마 동안의 시간성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요얘 예 하나 암기하십시오. 그 같은 한지 3년이 되었다. 요거요뭐뭐한지 얼마나 지났다. 뭐뭐한지 얼마나 되었다. 뭐뭐한지 얼마나 흘렀다. 그렇죠 이거요. SOH, 게딱요 리듬 스케치의 치는 암말과 띄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치는 그, 요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치를 붙인다 보십니다. 그래서 치는 의외로 쉽습니다. 요예 하나 암기하시고 요요런 리듬이 아닌 나머지 리듬의 치는 반드시 붙인다 생각하십시오. 됐고 자 비상소 대도 있습니다. 방금 지처럼 대도 의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사실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명사라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슨 장소? 장수니까 보통 곳이라 말로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본 배가 어디쯤인가 모르겠다. 예전에 가본 곳이 가본 코시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코스를 바꿔서 읽을 수 있죠. 그렇지? 장수의 의미를 지닐 땐 대는 명사마다 띄웁니다. 그리고 요 형태, 배다가의 꼴입니다. 소위다가 앞에 쓰이는 배는 명사라 띄운다 이렇게 된데 좀 말이 좀 복잡하니까. 대다가의 꼴. 이거죠? 대다가의 꼴입니다. 암알가 띄우십시오. 대다가의 꼴입니다. 암알가 띄우십시오. 세 번째, 요거, 이것을 좀 주의하십시오. 조사의 정도를 붙여 읽을 수 있을 때. 화는거십시오 글을 슬탕한 배에 며칠이 걸렸다. 이 글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한 배에 났습니다 마치 조사의 정도를 붙여 읽을 수 있으면 되는 바로 명사를 보시고요. 띄웁니다. 그래서 이 띄우는 세 가지 경우를 좀잘 봐두십시오. 띄어쓰기에서 참 많이 넣은 것이고요. 또 바. 이 바도 띄어쓰기에서 참 많이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쉬운 게 바는 원래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말과 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띄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딱요 형태 미음바. 미음바의 형태로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니까 는데 됐죠. 니까 눈대로 바꿔서 읽을 수 있으면 이것은 음이라고 보시고 붙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먹어보니 꽉 과연 맛이 있더라 금강산에 가보니 꽉 과연 절경이 두군 밑에 그는 나와 동창이니까 그를 잘 알고 있다 요거는 선생님은 일찍이 학문의 뜻을 두셨던 바 두셨던 바이고르 두셨는 데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바꾸어서 읽을 수 있죠. 완치 니까 는대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으면 이 니만한 엄 음이라고 보시고요. 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붙는요 경우만 조금 주의해주십시오 사실은 마치 띄어쓰기에서 참 자주 많이 놓는 것. 물론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만 마지막이니까 단을 할수 없고요. 이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추려서 봤습니다 그럼 자 그럼 다시 만담 보십시오. 이건 조금 쉬운데 많은. 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내지는 조사 뒤에 붙는 많은 역시 품사 조사입니다 조사니까 붙이겠죠? 그런데 이 명사라서 띄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앞에 관행사의 의미 리언 은는 리얼 얼든 이것이고 나서 뒤에 많이면요 많은 명사입니다 띄웁니다 지금 에 같이 띄어 쓰나 죠? 띄어 쓰나 죠죠? 됐고 이것은 사실 띄어쓰기만 기본이죠 ,죠? 또 하나 앞에 이것이 안 와도 니은없는리얼을던 이것이 오지 않아도 머머만에 머머만이다의 꼴입니다 머머만에 머머만이다의 뭐뭐만 꼴일 때는 이것은 암말가 띄웁니다 이렇게 해요 어, 보십시오 3년 띄우고 만이다 얼마 만인가 이렇게 해요 3년 만에 마치 머머만에 머머만이다의 꼴은 띄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요거요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이다 이것은 비록 뭐뭐만에 뭐뭐만이다의 꼴이지만요 붙여 쓰는 예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네 가지 외우십시오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이다 이것은 뭐뭐만에 뭐뭐만이다의 꼴이지만 이것은 붙여 쓰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문제 띠스기 바르지, 아, 바르지 못한 것은 그됐습니다 자 1번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것이죠 지금 가는 배가 가는 곳이 어디냐? 맞죠? 마치 장수의 의미를 지니죠. 띵이 맞죠? 그러나요거요 당신만큼 붙여야겠죠? 만큼 대로 뿐 앞에 당신 마치 치은이 오고 뒤에 만큼이 맞지 않습니까? 아까 조사라고 배웠죠? ,죠? 치은과 조사 뒤에 붙는 만큼 대로 뿐 조사이죠? 붙여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그리고 3번 강아지 집을 나간 지살 만에 잠깐 요거죠 딱지를 띄어서는 전형적인 경우죠 뭐뭐한지 얼마나 되었다 뭐뭐한지 얼마나 흘렀다 그 경우요 또 뭐뭐만에 뭐뭐만에 아이 아마라가 띄운다 배웠습니다 정확히고 자 4번의 포인트는 이것이죠 니엄바 스류를 검토하니까 검토해보니까 맞죠 니까눈 대로 바꿔서 읽을 수 있죠 음입니다 붙이고요 됐죠? 그래서 몇 가지 민사장이 발령됐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어, 이 문제를 통해서 그간 공부하셨던 띄어쓰기를 다시 한번 재증검해볼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띄어쓰기는 반드시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잘하면 정리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이제 저희들 뭐 조리직이 이제 교육청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시험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어느 시대에 교육기관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학교겠지, 학교? 학교를 물어본다. 그럼 이제 이 사료에, 사료에 해당되는 학교 학교와 관련된 지문을 고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년들을 모시고 받들는 공간과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 공자가 이제 유교 공자가 유교를 만든 분이죠. 그래서 이 공자를 모신 사당이 있겠지. 사당, 사당. 즉봉사를하겠다 제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봉사의 기능은 대성전. 이 대성전이 바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이 학교니까 당연히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육 기능은 명륜당에 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대성전과 명륜단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학교는 조선시대 성균관이에 성균관. 조선의 최고 국립대학인 성균관이죠. 성균관에서 대성전과 명륜단을 구성해요. 그런데 이 성균관의 하급 교육 기관이 향교, 향교, 지방의 국립, 중등 교육 기관이 향교인데 향교도 대성전과 명륜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딱어 이거 성균관이다 하면 안 돼요. 더 봐야 돼.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토지와 노비를 지급했다. 어, 당연히 이제 학교들 이제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토지와 노비를 줬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군역을 면제받으는 부유한 양인들이 들어왔다. 이게 포인트다. 자, 조선시대에는 공부를 하면, 즉 학교에 들어가면은 군역이 면제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성균관이나 향교에도 들어가면은 군대가 면제되는데 포인트는 보니까 부유한 양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창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이에요. 조선 고의 국립대학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성균관은 이제 조선의 그 문과 중 소과, 소과를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생원진사. 생원진사시에서 합격을 해야 성균관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향교는 그 지역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역을 면제받으러는 부유한 양인들이 막여길 들어왔던 거야. 치고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싫겠지. 양 조선은 뭐 신분제도니까 저기 양반들이 양인이랑 같이 어울려 공부하기 싫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그 지방에서 따로 만든 사립학교가 뭐죠? 서원이 등장하게 된 거야. 서원. 우리는 우리는 양인들과 공부하기 싫어. 양반들이 서원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향교다. 향교. 가 되겠네요. 조선시대 향교. 증은 치면 뭘까? 우리 조르지자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면 어디에서 일하게 되죠? 막 고등학교잖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가 조선의 향교니까 이걸 뭐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었던건 고려시대 국자감. 고려시대 국자감이 유교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어요 근데 뭐 향교는 주로 유교 중심입니다. 틀렸어요? 박사와 저교가 학생 가르쳤다. 향교의 교사죠. 향교의 교사는 교수와 훈도, 야 교수 훈도. 중앙정부에서 교수와 훈도를 보냈어요. 지금 치면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 이죠 선생님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수훈두가 돼요. 그래서 박사 저교는 통일신라의 국립대학교 국학, 국학이 돼요. 되겠고 흥선대원군이 철폐했던 건 서원. 흥선대원군들이 흥선대원군이 양반 사림파 그리고 붕당의 아지트였던 사립학교 서원을 철폐요 그럼 답은 뭐 4번이 되겠죠. 자 조선시대 이제 한교는 중등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지방 행정 구역이 가장 큰게 부, 미, 이 목, 군, 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북, 목, 군, 현에 모두 다 하나씩 설치했던 게 바로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서 1일차 문제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조리직 위생 관계 법규 짬짬이 스터디. 어, 다섯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5일간 한 문제씩 보게 될 건데 뭐 아주 뭐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시험 치기 직전에 꼭 한번 볼것 같은. 요뭐 예상 문제라고 찍는다고 찍은 건데 뭐 적중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뭐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고 자고 자는 그런 문제를 다섯 문제를 엄선해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한 문제씩 풀어보는 그는 어, 과정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죠. 첫 번째 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정영업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영업에 관련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 식품위생법상의 각종 영업은 허가업종. 등록 업종 그리고 어 신고 업종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허가 업종의 경우 등록 업종의 경우 신고 업종의 어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가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된가? 요거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흥주점유흥주점 유흥주점 허가죠? 유흥주점은 허가 업종이 되겠죠? 허가 업종. 허가 업종이 세 가지가 있죠. 어 식품 어, 식품 보존업종에서 어 식품 조사 체리야 방사능 재는 거죠. 요것도 허가 업종. 그리고 식품 적게 업종에서는 두 가지. 술집 두 가지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이건 허가 업종이죠. 다만 둘다세 가지가 다 허가 업종이지만 허가 업종의 대상이 허가를 하는 권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어유형주점 영업의 경우는 허가업종을 특특시군구가 되겠죠. 그래서 특특시군구 제가 두 번째부터 특특시군구가 되고 그런데 유형주점은 허가는 아니 유형주점은 허가업종이죠. 그러니까 식품적 계급은 대부분 다 신고업종이지만 유형주점 영업은 허가업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업종이 되겠고 그리고 허가업 어, 허가를 하는 권한자는 식약지장이 아니라 특특시군구 그래서 정답은 2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더 확인해 보고 예상 문제로 한번 어 선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꼭 시험에 나올 거꼭 시험에 나올 거 보시면 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지금 한뭐 6년째 쳤다 7년째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7년 시험 쳤으니까 그 시험 친게뭐 간단히 생각하면 일반 뭐 지방직 국까지그 다음에 뭐 서울시까지 해서 3번은 매년 치는 거죠. 3번 매년 치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기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출 문제는 한 열다섯 문제도 넘습니다. 됐죠? 그럼 스물 한번 시험 친 거에서 열다섯 번 넘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대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리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먼뭐 문제를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죠.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는 뭐하고 있어? 겁나게 외워. 그런데 이게 법관의 자격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생각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재판하는 분들이잖아요. 법을 알아야 돼. 법 몰라도 돼. 법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법관의 자격을 가진. 다시 말해서 판사 정도는 그냥 쉽게 할수 있는이 되는 거야. 판사 정도는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거지 대지 그러니까 판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뭐가 될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구성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쉬우니까 대체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일단 법관의 자격을 갖춘 법관의 자격을 갖춘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되죠? 자이 아홉 명이 선출되는 게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대통령이 몇 명? 대통령이 3 명, 그 다음에 국회에서 몇 명, 국회에서 3 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몇 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이 아홉 명은 전부 다 누가 임명한다?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되신 거죠.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홉 명을 대표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장이 죠 헌법재판소장. 자, 헌법재판소장 어떻게 뽑습니까? 헌법재판소장 어떻게 뽑는다? 네, 국, 국회 무엇을 받아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누가 임명? 대통령이 임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공부하는 김에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자면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하자면 국회 동의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 다섯 개가 있지. 첫 번째 하나 나와 있다 맞지? 헌법재판소장이고 그 다음에 뭐뭐 있습니까? 어, 국무총리,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감사원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까지 몇 개, 다섯 개 직책 이렇게 됩니다. 대법관 잘 까먹으니까 거잘 기억하세요. 어쨌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다음 자 대통령이 세 명, 국회 세 명, 대법원장 세명 해가지고 이렇게 아홉 명을 지명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뭐다, 전부 다 임명다 한 이렇게 되지.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는 또 다른 기관이 한개더 있죠.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가 있겠지 자, 중앙선관위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이 세 명, 국회에서 세 명, 대법원장이 세명 이렇게 뽑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뭐 하는 게 아니야? 아홉 명 전부 다 대통령 이 임명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몇 명? 세 명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 요 아홉 명을 이끌어가는 헌법 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있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위원장 어떻게 뽑는다. 오랜만에 듣는 듣는 거네요. 호선한다. 호선. 호선 뜻이 뭐야? 이름 불러가지고 선출한다. 자기들끼리 뽑는다.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어, 일반 행정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조리 시험 조금 더 쉽게 나온다면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 물을 때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국하기. 됐죠. 옛날에 우갯소리도 그런 얘기도 했어. 시험치로 들어가서 시험치로 들어가서 내가 내가 책상에 한 개만 적어놓는다라고 하면 요거 쓰라라는 이야기도 했었,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출제빈도 높은 분이가 요거 기억. 자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자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 헌법 소원. 두 번째 위헌 법률 심판. 세 번째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이거 심판이라고 쓰는데 이유가 있죠. 탄핵 소추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어,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탄핵 소추 심판은 어디에서? 헌법 재판소에서. 됐죠? 자, 그다음에 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요거 비슷한 말이 한개 있거든. 권한쟁이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 기간쟁이라고 있거든. 기간쟁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아니야. 기간쟁이는 사법부에서. 권한쟁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되셨죠.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 그러면 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헌법서원 위헌법률심판, 탄핵소추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이심판. 요세 가지. 요 다시 요거는 좀 빼고 위에 있는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 요네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게 뭐냐면.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헌법을 위반했느냐. 국가가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해서 지금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탄핵소추 심판은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해서 나쁜 짓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정당이 하고 있는 일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네 가지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위헌 여부를 따진 것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위헌 여부를 따질 때는 전체 아홉 명의 재판관 중에서 몇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여섯 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섯 명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반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반수가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이다 맞습니까 안 되죠 과반수면 몇 명이면 돼. 9명이니까 5명만 돼도 과반수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뭐 과반수보다 더 많은 숫자 이렇게 되는 거야. 대체.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어디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여기 있는 권한 장의 심판에서 문제를 만든다단 말이지. 권한 장의 심판은 일단 재판을 할때몇명 이상 나와야 된다. 요거, 요거 전부 다 공통이 뭐냐면 7명 이상 무조건 출석해야 된다. 아이? 7명 이상 나와야 되는데 요거 권한 장의 심판은 7명이 출석을 하게 되면 4명만 모으면 뭐 돼. 4명만 위원이라고 위원이야. 대체. 그다음에 8명이 출석하면 몇 명이. 다섯 명 이상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아홉 명이 출석하면 몇명 이상이 다섯 명. 이렇게 되는 거야. 되나? 결정되는 게좀다르죠 숫자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들어가서 많이 보긴 봐야 돼요. 많이 보긴 봐야 되는데 아주, 아주 핵심적인 것만 보자. 시험에 나오는 거. 자,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위헌심상 있다. 위헌심 사형 이렇게 있는데, 자 간단하게 권리구제형 같은 경우는 기억해야 되는 거, 권리구제형은 국가가 뭔가를 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잘못됐을 때, 국가가 뭔가를 안 해가지고 나한테 잘못됐을 때다할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한일 중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딱한개 있지. 그게 뭐야? 그게 법원의 판결이야 판결. 됐지? 판결은 판결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억. 자 그다음. 위헌 심사형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되죠. 요거는 요렇게 기억합시다. 국민이 법관과 먹있을때 재판하고 있을 때 재판하고 있을 때 법관이 뭐할수 있다. 법관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뭘할수 뭐 있네. 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은 법관한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뭐를 할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재청 신청이 뭐가 되면 기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할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상 헌법소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 탄핵소추심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게 뭐냐면 의결은 국회 산다. 심판은 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의결되는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노? 자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에 대한 발의. 발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됐체 의결 어떻게 되노? 의결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되겠지 탄핵 조수 탄핵 소추심판 발의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직무정지 됐죠자그 다음에 대통령 말고 국무위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 대법관,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의가 되는 게 얼마 이상? 발의되는 게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의결되는 건 어디에서? 의결되는 건 2분의 1 이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내용은 다 됐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여기까지는 오늘 꼭 기억하게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뒤져가지고 공부하시기. 자, 볼게요. 어, 보시면 1번.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기를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다가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고 써도 맞아. 이제 고거 기억. 그다음에 2번 보면 이거 <laughs> 내가 많이 배워서 가라고 얘기했죠. 많이 배워서 이거 기출문제 뽑았는데, 요거 그 해에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 3번인가 4번나가 가지고 설명했는데, 가지고 많이 틀렸어. 자,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사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자, 그다음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뭐가 된다? 권한이 중지된다 되죠? 기억.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정확히 맞는 설명이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야. 숫자를 거꾸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위헌 결정이 될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합헌 결정이 될 때는 몇명 이상의 찬성 말씀되냐 뭐 합헌 결정이 되려고 하면 네명말씀드려 명. 네 명이 합헌이라고 이야기하면 위헌이 안 돼. 네 명이 합헌이라고 이야기하면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 다섯 명밖에 없지. 그러면 요구만쪽이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됐죠.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됐죠. 자, 어, 열심히 공부하시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